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디와 함께 발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목 충돌 증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디야, 시청자분들하고 인사해야지. 네, 감사하기도 하죠. 요즘 많이 착해졌죠? 테디야, 요즘 많이 착해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후방 충돌 증후예요. 앞쪽에 충돌이 되면 전방 충돌, 뒤쪽이 생기면 후방 충돌이 되죠.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전방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가 접히죠. 그래서 후방 충돌이 되겠죠. 그럼 후방 충돌에 대한 진단, 검사,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스티에다 돌기, 삼각골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스티에다 돌기 삼각골,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안 봤다 하더라도 이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엑스레이가 중요한데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냥 정면에서 찍게 되면은 후방이 안 보이죠. 앞이나 뒤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옆에서 찍어보게 됩니다. 측면에서 찍는 측면 엑스레이가 필요한데요, 이때 찍었는데 별 것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후방이 아픈데 후방 충돌 증후는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 스티에다 돌기 삼각골이라고 그래요. 뭐 떨어져 있으면 삼각골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삼각골. 만약에 요것이 붙어있다, 붙어있게 되면은 요 부위는 스티에다 돌기가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죠? 삼각골. 근데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은 스티에다 돌기. 스티에다 돌기랑 삼각골의 혼합형이 되겠죠. 또 엑스레이 찍는데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저노출이라고 해요. 저노출. 노출을 받게 하거든요. 엑스레이에 보면 이렇게 KV라는 거예요. KV. 요것이 강도인데 요 강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노출. 좀 낮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발을 밖으로 돌려주는 외회전에서 찍게 되면은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보다도 많은 석회화 침착물을 볼 수 있어요. 석회라는 거는 자잔자잔한 뼈조각 같은 거예요. 뼈조각. 그런 것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엑스레이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찍자고 하면은 찍는 것이 낫겠죠. 각 병원마다 노출 정도, 방법,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찍는 것이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어요. 하지만 엑스레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MRI입니다. MRI. MRI. 테디야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고요.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검사라 되겠죠. 그런데 MRI는 좀 비용이 비싸잖아요.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부터 찍고 이학적 검사하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찍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MRI를 찍게 되겠죠. 그래서 MRI를 찍어가지고 후방 충돌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뭔가 뒤쪽이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반 병변도 확인을 해봐요. 뭔가 다른 병변이 있는 것인가, 인대가 안 좋은지 연골이 안 좋은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요, 또 뼈도 이상한 건지. 그래서 후방 충돌이 골성이냐, 뼈에 부딪힌 골성 충돌 증후이냐, 아니면 부들부들한 연부조직에 의해서 충돌 증후이 생기는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MRI는 건강이 좋죠. 후방 충돌 증후군을 알 수 있고 골성과 연부조직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그러면 MRI를 찍었을 때 양성 소견이, 양성, 뭔가 이상 소견이 있다라는 건데 그건 부종이에요. 부종. 부종이라는 거는 부어있는 거거든요. 부어있는데 MRI 찍으면 붓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영상 자체가 하얗게 보이는데 삼각골이라고 그러죠. 삼각골이 후방 충돌이 되게 되면은 이 부위가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뭔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또 거골에 있는 후회방 돌기 또는 그 내부 또는 주변 부위가 또 하얗게 돼요. 여기
돌기 삼각골뿐만 아니라 돌기 내부가 하얗기도 하고요, 돌기 주변이 하얗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 MRI 찍고 이거는 후방충돌근이 맞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뼈도 하얗게 돼요. 뼈도 타박이 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냥 살만 이렇게 막 살에만 팍팍팍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뼈에도 부종이 타박이 와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요 또 우리 건초염이 생기는데 장무지 굴곡근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해봐. 장무지 굴곡근. 맞아요. 장무지 굴곡근. 네.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운데 네.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굽혀주는 그런 건이 되겠죠. 이렇게 굽혀주려고 하면은 건 자체가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요? 뒤로 지나가야 되겠죠. 뒤로 지나가면서 이것이 수축이 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힘줄이 수축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 굴곡근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은 딱 가운데로 여기 중간으로 지나가요.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이런 돌기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삼각골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줄의 연장이다. 근초염이다 그러죠. 그래서 장무지 굴곡근에 근초염이 생긴다는 거죠.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끼는 거죠. 또 후방 관절막에 활액막염이 생겨요.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관절막이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른다든지 뭔가 아니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뻑뻑하게 활액막염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은 MRI상에서 양성입니다. 뒤가 하얗게 보여요. 또 힘줄에 따라서 주위로 염증 소견이 보이고 관절막도 부어있는 소견들이 있고 있는 여러가지 양성 소견을 MRI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부종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힘줄에 비후 또는 파열이 생기게 돼요. 힘줄에 비후 또는 파열인데 뒤쪽에 있는 인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앞쪽에 가장 중요한 인대가 전거비 인대죠. 전거비 인대. 발목 인대 하면 무조건 전거비 인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거비 인대인데 후방 하면 또 뭐죠? 후거비 인대예요. 거비 인대가 그냥 발목은 그냥 쓸고 있어요. 그냥 다 잡고 있죠. 그냥 거비 인대. 왜 거비 인대가 잡고 있나요? 겁이 없어서 그래요. 겁이. 이런 겁이 없나요? 전겁이 인대, 후겁이 인대. 겁이 없다 보니까 뒤쪽에서 자꾸 끼어요. 끼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살짝 조심해야 돼요. 또 후 하방에 경비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후 하방 경비 인대. 앞쪽에는 경비 인대가 있는데 뒤쪽에도 후 하방 경비 인대가 있습니다. 또 과간 인대를 과간 인대. 뼈하고 뼈 사이. 거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가 있는데 그 사이 인대를 과간인대라고 그래요. 그 후방 인대, 후방에 있는 과간인대에도 비후 또는 파열이 생기게 돼요. 그런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MRI 찍어가지고 역시 양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부종이 있다, 건초염이 있다, 파랑염이 있다, 그리고 또 인대에 파열이나 비후가 있다 라고 하면은 MRI에서 양성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CT. CT 들어봤지 테디야? 네. CT는 뼈 모양과 골용골을 보는 것은 MRI보다 나아요. 뼈의 모양만. 그러니까 이런 골극, 돌기 이런 뼈조각을 보는 데는 CT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골용골 병변도 볼 수 있어요. 골용골. 그래서 골용골 병변의 위치, 크기 등등을 우리가 CT를 찍어서 확인이 돼요. 엑스레이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CT도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돌기가 있을 때, 뼈조각이 있을 때는 CT가 최고예요. 뼈조각은 역시 CT다. 그래서 뼈조각을 볼 때는 CT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돼요. MRI는 정확히 뼈조각 위치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뼈조각은. 하지만 CT는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우리가 출원을 하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CT는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죠. 다른 유리체라고 그러죠. 다른 유리체가 어디 끼어 있다든지 뼈조각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CT는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간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간별 진단. 간별 진단은 우리가 후방 충돌 증후군 만 꼭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픈 것이 후방 충돌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절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골절도 그냥 넘어져 생기는 급성기 골절이 아니라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받아 생기는 스트레스성 골절, 거골이라든지 종골 부분에 스트레스 골절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역시 골용골 손상, 이 부위에 용골 손상이 생기는 거죠. 또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고, 또 뒤쪽에 지나가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킬레스건의 이런 손상이나 염증 등등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딱 관련된 것이 후방충돌증후군이에요. 약간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후방충돌증후군이라고 하진 않아요. 약간 떨어진 다른 별개의 진단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료. 태디야, 잘 보고 있어? 보니까 약간 졸리는 것 같아. 재미없어? 재미없다네요. 치료는요, 휴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푹 쉬면 되겠죠. 왜냐하면 후방 충돌이 생긴다는 거는 발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합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발. 신발을 좀 보정을 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신어봐야 돼요. 슬리퍼를 신으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신발, 운동화를 신어서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운동화, 구두가 딱딱하면 다른 폭신폭신한 신발을 좀 찾아가지고 신발을 보정을 해보고, 신발을 보정해서 안 된다 그러면 좋은 깔창을 인솔이라고 해요. 인솔, 좋은 깔창을 좀 깔아가지고 발을 안 아프게 해본다는 그런 보조기 같은 걸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를 해보죠. 기본적인 물리치료, 뜨끈뜨끈하고 초음파도 해보고 여러가지 전기치료 해보는 물리치료. 그리고 또 주사가 있는데 국소마취제 주사라 그래요. 헤디야, 아픈데 좀 참아봐. 주사 놓자. 뻑뻑뻑뻑. 자,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면은 뒤로 주사를 놨어요. 국소마취제를. 그러면은 갑자기 안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확신에 도움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주사로 좋아진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맞다 그러면 또 주사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피할 수가 있겠죠. 주사 맞았는데 통증이 없어졌다. 그럼 주사만 좀 잘 맞는다 그러면 좋겠죠. 주사로 좋아지면 최고 좋아요. 일반적인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긴 한데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가 좀 좋다 그래요. 주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국소마취제 주사를 넣어서 증상을 완화시켜서 진단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염증 완화, 테디 한번 맞자 또 꼭! 염증 주사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씩 맞는 게 좋고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되겠죠. 또 프롤로 그러죠. 프롤로를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치유를 해주는 프롤로 주사. 또 DNA 재생 주사라 그러죠. PBRN 주사. 좋고. 근데 주사는요, 이게 참 잘 나와야 돼요. 이 주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넣느냐, 어느 부위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그게 극과 극의 차이.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주사를 잘 넣고 실력 있고 그런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맞는 것이 최고 좋아요. 경험이 최고. 그 다음 또 충격파. 충격파도 땅땅땅땅 때려서 염증을 좀 없애주는 좋은 치료가 되겠죠. 충격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위에 맞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타수가 중요하느냐, 강도 등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충격파 맞고 효과 없다 하더라도 병원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맞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병원에서 충격파가 효과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충격파 효과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충격파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테디야, 오늘 좀 영상을 좀 어땠어? 이해 좀 됐어? 아, 이해가 안 되는 강하게 가로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테디야. 이 녀석 골 비틀어 주겠다. 자,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준비했거든요. 간단해요. 좀 졸리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라서 다시 잠깐 복습을 할게요. 예, 왼쪽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삼각골이고요. 붙어 있으면 스티에다 외측 돌기가 됩니다. 정상은 아무것도 없죠?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삼각골과 외측 돌기입니다.
후 겁이 인대인데요. 겁이 없다 그랬죠? 여기부터 있어요. 삼각고래. 삼각고리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더 여기는 치이고 아프게 되겠죠.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후 겁이인대가 PTFL입니다. PTFL. 전겁이인대가 ATFL이죠. 그래서 뒤쪽에 충돌을 일으키는 조직이 이거. PTFL 후겁이인대. 그리고 또 여기 뒤쪽에는 요거 있죠? 요거. 견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가 있어요. 과간인대. 요 있는 요 인대까지. 이세 개가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중요한 인대가 됩니다. 삼각골이 있으니까 부딪혀서 아파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죠? 부종이 생기고. 삼각골로 인해서 부딪히니까 여기 시노바이티스가 났죠? 여기 활액막염이에요. 뒤쪽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싱크콘드로시스 이런 뼈조각 같은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삼각골 안 좋아요. 어쨌든 삼각골로 인해서 후방 충돌 조응이 생긴다라는 거죠. 장무지 굵건인데요. 이게 하필이면 뒤쪽에 와서 요 사이로 지나가죠. 요 사이로 지나가니까 이 삼각골 요 사이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나가면서 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후방에 있는 힘줄이 됩니다. 인대라고 하면 이런 인대들이 부딪히게 되고 힘줄은 이 장무지 굵건이 여기 후방 충돌을 일으키는 중요한 힘줄이 되겠죠.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19세 남자 축구 선수인데요. 이전부터 뒤쪽에 있는 발목 통증이 있었어요. 후방 충돌 증후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진단은 후방 충돌 증후군이고 삼각골이 진단이 되었어요.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여기가 우측이에요. 우측에 삼각골 보이죠? 왼쪽은 깨끗해요. 한쪽에만 삼각골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MRI 찍어보니까요. 제가 MRI상에서 양성은 뭐라 그랬죠? 부종이 있더라 그랬죠. 부어 있는 것이 부종이 있어요. 부종이, 뼈에도 부종이 있고, 주위에 연부조직에 부종이 보이죠. 거골에도 부종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하얗게 보이죠? 뒤쪽에 뭐죠? 후방에 생기는 활액막염이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지저분하죠? 뭔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여기 깨끗하지가 않아요. 장무지 굵은의 염증입니다. 보세요. 장무지 굵은이 내려가는데 하얗게 염증이 생겨져 있죠? 그러면은 뒤쪽에 염증이 생겨졌다. 라고 장무지 굵은의 염증. 이것도 후방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되겠죠? CT를 찍어보면 잘 보입니다. 여기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지만은 CT 찍어보니까 더잘 보이죠? 딱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스티에다 돌기가 아니죠?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좌우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가 우측이에요. 좌측인데 확실히 떨어져 있죠? 엑스레이 상에서 확실히 보이고 CT에 보니까 더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삼각골이 큰 경우는 생각보다 통증이 꽤 오래되었다. 여기 보시면 어때? 뼈가 벌써 자라났죠? 뼈가 자라났다는 것이 우리 CT상에서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쭉 3D로 CT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쭉쭉 돌려봅니다. 앞쪽은 그나마 괜찮죠? 앞쪽은 큰 문제가 없이 뒤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삼각골이 보이기 시작해요. 삼각골이 보이기 시작하고 요 사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후겁이인데 지나가면서 부딪힌 것이 장무지 굵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봐도 여기 장무지 굵건이 끼어서 아프겠죠. 장무지 굵건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장무지 굵건에 염증이 생긴 것이 MRI상에도 보이고 모양을 보게 되면 요거예요. 장무지 굵건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여기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무지 굵건이 아프다. 이 사이에 지나가니까 끼어서 아프더라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술을 했거든요. 후방 활액막염이 있죠, 이렇게. 활액막염이 있어서 꽤 심해요. 유착이 돼 있고, 공간도 상당히 좁아요. 좁은 공간, 유착. 사실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후방 활액막염이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허옇게 돼 있고,
다산뼈가 붙어 있고 염증이 꽤 오래된 소견이 보이죠? 많이 아팠습니다, 이 경우는. 자, 후방 파행막염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있죠. 제거하고 나니까 점점 더 빨간 것이 보이고 좀 깨끗해지고 있죠. 다 이렇게 해서 후방 파행막염에 제거해 주는 것은 파행막 절제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니까 더덕더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빨갛게 피가 나오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요. 다시 여기가 좁아지고 유착이 되면 안 되니까 유착 방지제를 이렇게 수술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뿌리고 나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2점 되셨죠? 드디어 1점 됐어. 네, 이해됐으면 박수 3번. 발박수 3번. 발목이 아프다고? 네, 주사 좀 맞자. 또 영상 끝나고 주사 많이 맞도록 하자. 싫은가 봐요. 주사 맞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싫죠? 자, 오늘도 발목 충돌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